네, 이번에는 B7 코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B7 코드는 손가락 4개가 사용되는데요. 자, 우선 왼손 엄지를 6번 줄에 살짝 걸쳐서 6번 줄이 소리가 안 나게 막아주시고요. 이제 첫 번째 손가락이 하나, 둘, 셋, 네 번째, 4번 줄에 첫 번째 프렛을 눌러주십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은 5번 줄에 두 번째 플랫, 그 다음 세 번째 손가락은 3번 줄에 두 번째 플랫, 자, 그 다음 마지막 새끼손가락 4번 손가락은 1번 줄에 두 번째 플랫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여서 잡기 때문에 깔끔하게 소리가 나기가 어려워요. 대부분 처음 잡았을 때 어떻게 소리가 나냐면요, 이런 식의 좀 가깝게 소리가 납니다. 그래서 최대한 연습을 어떤 거 해주시냐면 왼손을 바짝 세워주세요. 이렇게 내려가지 않게 바짝. 그리고 6번도 꼭 막아주시고 오른손으로 6줄을 쳤을 때, 자, 한 줄씩 6번 줄은 죽고, 그 다음 5, 4, 3, 2, 1, 6줄의 소리가 잘 날 수 있도록요. 6번은 안 나야겠죠? 그래서 왼손을 이렇게 눕히는 게 아니라 바짝 세워서 B7을 잡아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